힘든 지구를 위한 오늘의 체험. 작은 실천으로 자연을 살리는 어스홀리데이다. 꽃꽂이는 들어봤어도 꺾꽂이는 생소한 터라 미리 예습을 하고 춘천시 신동면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로 식물을 심고 기르고 슬로우 느린 삶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어스홀리데이 지구에게 휴식을 주자. 우리가 조금 더 힘들지만 느린 삶을 추구하고 열심히 나무를 심고 하면서 지구에게 휴식을 주자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꺾꽂이 식물은 목수국, 장미, 미스김 라일락. 가지치기부터 삽수 다듬기, 물주기까지 8가지 순서를 따라 고군분투해보려 한다. 챕터 1 가지치기. 장미와 미스김 라일락은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를 가위로 똑 잘라내면 된다. 문제는 목수국이다. 가지 하나에서 두세 개의 가지를 쳐야 하는데 계산부터 쉽지 않다. 목수국 꺾꽂이를 모두 실패한 모임원도 있는 거 보니 나만 못하는 건 아닌가 보다. 잘라낸 가지를 물에 담고 뿌리 내리게 할 흙인 녹소토까지 씻으면 다음은 불필요한 나뭇잎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나무가 감염되지 않게 가위 소독은 필수. 가지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나뭇잎은 한 개 정도만 남기고 가지 끝은 사선으로 쓱싹 잘라준다.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물과 살균제를 뿌려주면 꺾꽂이 완성.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정말 이 나뭇가지 하나 같지만 이곳 그것을 살리는 그 일이 참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도 생각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이번 모임 별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는 이제 식집사. 작고 소중한 나의 식물들아, 한 달 뒤에 만나자.